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또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피규어 3작한 컨텐츠 준비했는데요. 무려 마인크래프트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마인크래프트 정품, 네, 미니 피규어고요. 이게 또 피규어 시리즈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건데 제가 요새 또 마인크래프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장난감 같은 거 있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이야, 이게 뭐 시리즈가 겁나 많더라고요, 피규어도. 그래서 한 24개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이게 개당 가격이 한 5,00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크기 보시면은 겁나 쬐끔해요. 겁나 쬐끔한데 비싼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총 시리즈가 6탄까지인가 있던데 이거 제가 1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1탄 같은 경우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돼서 단종이 돼서 전부 다, 예, 다 팔린 거 같기는 해요. 혹시나 1탄 그거 파는데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꼭 링크 좀 남겨주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 총 종류가 12종류가 있습니다. 시리즈당. 이것도 제가 24개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피규어를 다 뽑고 성자가 좀 남는다, 그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나눔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뽑기왕 휴지 오늘 활약을 좀 제대로 해봐야겠죠? 이벤트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제가 또 랜덤하게 추첨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끝부분에 몇 분에게 드릴지, 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예, 영상 꼭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망에 두둥 마인크래프트 미니 피규어 2탄 진짜 리얼 상자깡이거든요. 한번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종류 같은 경우에는 찌개인이랑, 어? 우리 귀여운 휴댕이도 있네? 설마 휴냥이도 있냐? Nope. 아, 휴냥이는 없네. 그리고 오셀롯이랑 크리퍼, 뭐 감전된 크리퍼요? 좀비 피그맨이랑 위더? 어, 이거 제가 못 보던 애들도 있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휴댕이는 무조건 뽑아야죠. 까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또 테이프로 좀 빡세게 붙여있어서 조심스럽게 뜯을게요. 밑에를 뜯을까? 여러분, 인간은 도구를 쓰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자, 가위로 아주 깔끔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좋아. 오!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 어판. 어? 와, 이것도 이중이네? 그러면은 이거 최대한 중복 안 되게 고를 수 있겠네요. 자, 뭔가 약간 네모난 걸로 봐서, 어? 이거 약간 우리 휴댕이 같기도 한데? 맞나? 휴댕이니? 왔니? 나와라 휴댕아. 누구세요? 와! 레전드. 역시 저 휴댕이 주인이 맞나 봅니다. 휴댕이를 한 방에 바로 뽑냐? 안녕, 우리 귀요미 휴댕이. 헐, 헐. 아니, 이거 딱 오픈하기 전부터 그냥 휴댕이 냄새가 막 나더라고. 피규어 자체는 굉장히 조그매요. 이게 한 근데 5,000원이라고? 겁나 비싸긴 허다. 요런 모양의 피규어 한 100개는 있어야 좀 갖고 노는 맛이 좀 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영락없는 우리 휴댕이의 모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무조건 중복이 되긴 할 텐데, 최대한 중복 안 되게 한번 뽑아볼게요. 느낌 왔어, 이거. 1위야. 느낌으로 봐서 박쥐? 박쥐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위더이거나? 아, 이거 또 랜덤 상자깡이라 그러는지 뽑는 맛 훌륭합니다. 핫! 나와라! 누구세요? 좀비 피그맨이네요? 그 네더에서 잔뜩 서식을 하고 있는 애잖아요. 이렇게 미니 좀비 피그맨으로 보니까 애기 좀비 피그맨 같기도 하네요. 오케이, 좀비 피그맨 또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복 아니길. 어, 이거 중복 아니다. 딱 네모난 모양 보니까 이거 크리퍼 같거든요? 이거 스티브인가? 스티브일 수도 있겠다. 자, 중복 없이 오늘 싹 다 뽑아보자! 나와라! 오! 지금까지 중복이 한 개도 안 떴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드릴만한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TNT를 깜찍하고 귀엽게 들고 있는 스티브의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께 컨텐츠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깝지 않은데 확실히 이 조그만 게 5,000원이라는 건 비싸긴 하긴 해. 현재까지는 하나도 중복이 안 돼서 흐름이 완전 좋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이.
더블 댕댕이는 좀 에반데요. 자, 댕댕이 한 마리 추가. 벌써부터 중복 두면 안 돼. 뽑아야 될 게 많단 말이야. 아, 이거 감촉을 보고 중복되는 거면은 제가 한번 스킵을 할게요. 누가 봐도 휴댕이 아닌가? 휴댕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 지금 모양은 이렇습니다. 오, 모양 나온다. 이거 중복 아니네. 이거 위더 같은데요? 오케이, 중복 아니고 나와라 위더. 지금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몬스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제가 댓글로 보긴 봤었거든요. 아마 네더 쪽에서 살고 있는 그런 예 몬스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너 누구냐? 누구냐? 와우, 박지스, 박지스, 박지스 등장.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폐강에서 놀러 다닐 때 자, 생긴 거 보아하니까 귀엽긴 해. 피규어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귀엽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까지는 휴댕이도 휴댕인데 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색깔도 딱 뚜렷하고 TNT 그 양지막에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커요. 제가 만약에 딱 중복 느낌이 오면은 다음 상자로 바로 넘어갈게요. 뽑기왕 휴지. 아, 오늘 실력 발휘 한번 해보자 진짜. 이거는 네모난 게 아 이거 중복 같은데 TNT 들고 있는 스티브인 것 같거든요. 모양이 맞는 것 같죠? 오케이, 이거는 스킵합시다. 아직 일곱 종류나 남았어. 아직 갈 길이 바빠. 아, 또 중복 각인가? 아, 이번에 한번 까보자. 나와라 노중복 팔 토치. 오케이, 육시! 내 손끝의 감각을 믿어야 돼. 철세트를 입고 있는 스티브의 모습입니다. 이거 한 3탄 정도 가야지 다이아 세트를 입은 애들 또 막 나오고 그러려나? 저 이거 느낌 아세요? 이거 중복 아니야. 너는 누구냐? 중복이냐? 아니냐? 와우! 아, this is Gyomi, mini zombie. 자, 저를 밤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괴롭히는, 귀찮게 하는 녀석이죠. 마인크래프트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몬스터, 좀비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미니 버전으로 보니까 커엽긴 해. 오케이. 야, 지금까지 하나 중복 빼고는 싹 다 뽑았어요. 야, 오늘 손끝 감각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 이건 뭘까? 돼지인가? 아, 말인가 보다. 마리니 휴라리. 오우, this is 좀비 휴라리. 잠깐만, 이거 말도 좀비가 되나 보구나. 야, 이건 또 처음 알았네. 자, 그렇다면은 요 좀비가 말이죠, 그 일반 말을 딱 잡아 먹어버리는 순간 좀비 말이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둘이 완전 세트네. 좀비 라이더. 야, 근데 이렇게 또 미니 피규어 여러 개 모아놓으면은 아기자기하게 약간 미니어처 갖고 노는 것처럼 쪼물딱쪼물딱 되는 그런 느낌은 나겠네요. 좋아, 나 이제 몇 개 뽑았죠? 거의 다 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모양은 보아하니 이거 무조건 프리퍼다. 와, 60 뽑기양 휴지.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하는구만. 나와라. 아, 그레이퍼. 와, 야, 이거 크리퍼는 좀 이쁘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몬스터 중 하나거든요? 터지는 것 때문에 주변이 초토화되는 게 너무 싫어. 아까 보니까 약간 감전된 좀 크리퍼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얘? 야, 이쁘긴요. 이거 미니 피규어 6탄까지인가 있으니까 여러 개 뽑아가지고 갖고 놀면 좀 재밌겠는데? 진짜 실제 게임 안에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몬스터 중 하나지만 어찌됐든 이 피규어에서만큼은 참 반갑네요. 나머지 단 3종류. 아, 지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좀 많이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어, 이거 돼지라! 돼지, 이, 돼지, 찡. 어? 오? 커요미! 우리 휴냥이는 아니지만 지금은 고양이가 나온 이후로 얘를 키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셀롯 딱 느낌이 딱 치타처럼 생기긴 했어. 아, 오셀롯도 뽑았으니까 빨리 우리 휴냥이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옆에 휴댕이, 휴댕이 옆에 휴냥이 세워주겠습니다. 좋아! 남은 거 단 두 종류! 이거 돼지냐 설마? 어? 돼지니? 좀비니 돼지니? 아우! 치킨스! 맞아, 치킨이도 있었구나! 빡빡빡빡빡빡빡. 레전드다. 이 정도면 거의 뽑기 신이 강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은 이거 제가 봤었던 그거잖아요. 딱 빡빡빡빡 치킨 라이더 따다다다다다. 오케이, 아, 완벽한 콤비. 영혼의 파트너를 찾았다. 이거는 뭐 원작과 거의 흡사하네요. 치킨 자체가 그렇게 막 큰 애들이 아니어서 약간 베이비 치킨 느낌 나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단 하나! 돼지, 돼지거든요? 확률이 지금 10%도 안 되거든요? 아, 이거 중복일 것 같아, 근데. 어? 어? 돼지니? 와! 와! 와!
뭐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 자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2개 중에서 요준복을 뽑아버렸어. 아니 나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오늘 뭔데? 대박 아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실마리 키그까지 찾았습니다. 아 맞아요 여러분들, 꿀팁 남겨주신 것 중에 돼지에다가 그 안장을 안 치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또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계를 다 해놨네? 위에 이렇게 태울 수 있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첫 번째 피규어 상장깡 거의 뭐 지금 다이아 손으로다가 하나 빼고 거의 뭐 중복 없이 깔끔하게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중복 스멜 나는 예 개 포함해서 총 11개가 남았네요. 네 제가 그렇다면은 우리 구독자 총 두 분께 소소한 선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본인 이메일 남겨주시면요 제가 랜덤으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미니 피규어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은 한번 재밌게 뽑아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이게 총 6탄까지인가 있는 것 같던데 계속해서 엇복기왕 유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피규어 상자권으로 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